2022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평화는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입니다.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은 무엇일까요? 내가 꾸는 꿈은 야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을 그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살인과 폭행과 거짓과 음행과 이 세상의 모든 죄라는 죄는 다 자연스럽게 죄하고 난무하던 그런 때에 노아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바로 그를 의인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한 가운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어.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평소 하던 대로 그러다가 그냥 다 수장이 돼. 마지막 때는 꼭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또 94년도 모스크바 페스티벌 열렸을 때 전 세계를 세 대를 렌트해가지고 비행기를 말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두 대, 한국에서 한 대, 완전히 정신 나간.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러다가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94년 모스크바 페스티벌 같은 그런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구소련 지역에 지금 그렇게 교회를 세워 선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는. 바로 세계 선교의 꿈, 세계 선교 마무리에 대한 비전. 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도 건축하게 해주시고 비전도 종족적에 7,000개 센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비전을 더 크게 주시고 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시고 팬데믹 가운데서도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방주를 짓는 것 같은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경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본 거예요. 미쳤다고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미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를 진실되게 모시지 않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주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세상에 그동안 방황하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새해부터 다시 신앙생활 시작해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 평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 마무리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보고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미전도 종족 지역에 예수소리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미전도 종족 지역에 복음이 다 전해지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전도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땅 끝까지 나의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그 삶 가운데 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꿈을 꾸고 이루는, 그리고 땅끝까지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